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UBS 측에서는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저 효과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코로나19 이후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UBS 측에서는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잇따라서 어도비 같은 경우엔 주가가 6%가 넘게 빠졌고 세일즈포스의 경우엔 주가가 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매출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기업들의 주가의 탄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자의 주가의 경우에는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화이자를 지금 매수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금을 1,000억 달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2020년부터 판매한 백신과 치료제로 성공을 이뤘고 이에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화이자가 다른 제품을 출시하거나 회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7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CES 2022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기업별로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VR, PC 그리고 IoT 쪽에서 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1,000억 달러의 관련 매출을 7,0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 퀄컴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가 3%가 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는 힘을 조금 잃으면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자동차 라인업을 모두 다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출시될 이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의 전기차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CNBC 측에서는 포드의 F150의 대항마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버라도는 제너럴 모터스의 간판 상품이자 최대 수익원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밸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이슈입니다. 연준 측에서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지속적이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1.7%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